네, 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효영의 사담입니다. 아, 우리가 처음 산업입국, 수출입국을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던 시절에 많지 않은 전기를 산업 현장에 먼저 보내고 각 가정에서는 가급적 아껴 쓰자, 적게 쓰자 이런 취지에서 전기요금 차등 부과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요. 과연 이런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 또 현행 전기요금이 기온은 계속 올라가는데 서민층의 여름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관한 논의들이 최근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냉방용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탈원전 정책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환경 문제를 연구하셨고 현재는 서울연구원장으로 계신 서왕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탈원전,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이 과제 자체가 서로 충돌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런 기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너무 사실이 아닌 공포를 조장해서 합리적인 정책 선택 자체를 가로막는 너무 불합리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네, 뭐 일이 많으실 텐데 예,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냉방과 에너지 이 얘기인데, 왜 서울연구원장을 모셨나 이제 네.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저소비 도시 생활, 네. 이것은 이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추진해 오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서울연구원에서 많은 좀 저 이론적 또는 학문적 뒷받침을 했던 거죠. 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이름 자체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요즘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는 탈핵이라든지 네. 탈원전이라든지 네. 이런 아주 직접적인 직설적인 표현도 많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시에 들어왔을 때 이명박 중앙정부는 이명박 정부였고 그 뒤로는 또 박근혜 정부였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대체로 이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원전 수출 산업 육성한다든가 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죠. 중앙정부하고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서 조금은 부드러운 표현인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을 펼쳤고, 또 그게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첫 해에는 원전 한 기에 해당되는 것, 약 예. 대략 한 1000MW 정도의 예. 전력을 한편으로는 효율화를 통해서 절약하거나 아니면 원전 전력 사용 자체를 절감하거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첫 번째 보궐 임기 안에 원전 한 기만큼의 전력을 한번 줄여보겠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한 2년 8개월 정도 남은 임기를 했는데요. 한 2년 안에 원전 한 기를 줄이는 그런 어떤 성과를 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아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이제 네. 발전판이죠.
그 단집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 성과와 관련해서 좀 보자면 네. 기후변동 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계속 여름철 더워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드디어 이제 기상관측위원회 최고기온 40도를 한 번 더 40도를 찍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서민들이 가난할수록 이 냉방기기 혜택을 못 보고 또 주거조건도 반지하나 옥탑방처럼 특별히 이 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곳에서 또 지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데다가 노년층 특히 이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밤을 견디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기온 무더위 특히 무더위가 이제 서민층 또 건강약자층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서울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고 계신지요? 네, 사실은 폭염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대체로 뭐 과거부터 좀 더운 여름이 힘들긴 했지만 최근의 폭염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자연 재난의 수준의 어떤 그 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폭염 문제는 기후변화의 어떤 이상기후에 적응하는 정책 또 폭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건강위해나 또는 어떤 사회계층적 약자들에게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된 문제여서 대체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미 작년은 그런 어떤 기후변동에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대구보다도 네. 서울이 더 높은 온도를 기록한 정도로 그런 변화를 우리가 목도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폭염 대책으로 몇 가지 이렇게 조치들을 취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아주 가난한 서민층들은 겨우 선풍기를 돌리는 정도로 버틸 수밖에 없고 에어컨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았고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에어컨을 틀었을 때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저희는 전기요금 누진제라는 게 있어서 가정용은 누진제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 여름처럼 아주 집중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평소에 내던 전기요금에 비해서 아주 높은 요금이 적용이 돼서 사실은 일반 서민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의 전기요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폭염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장치나 또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이제 재난 수준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러니까 재난인 일상 이 무더위에 대처하는 것은 뭐 재난 대비 차원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지 차원으로 좀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네. 좀 그런 상태인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전기요금 누진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절약하고 산업 현장에서 많이 써라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른바 수출입국 모토화에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간략하게 전기요금 누진제 네. 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역사인지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전기요금 누진제 역사가 매우 꽤 네. 오래됐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우리 사회자님이나 저희 세대에서는 기억을 할 정도로 그 오일 쇼크라고 네. 하는 게 19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1차, 있었고 네. 또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네. 있었는데 사실은 막 이렇게 우리 산업이 막 발전하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도약하던 시기에 당시 대한민국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죠. 뭐 세계 각국이 다 그랬을 텐데요. 79년 오일 쇼크는 뭐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졌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정치적 변동, 격변으로 이어질 정도까지 네.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전기를 우리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화력 발전에 의존했고 그 화력 발전도 상당 정도는 석유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 석유가 그냥 공급되지 않는 비상 시기에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 산업 부분은 뭐 싸게 쓰고 예, 그냥 좀 싸게 쓸 수 있도록 오히려 수출의 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지한데 오히려 가정용에 누진제라는 걸 적용해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훨씬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그런 누진제를 썼는데요. 심지어는 79년 2차 오일 쇼크 때는 무려 한 12단계로 나누고 가장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전기요금 격차가 아주 높은 수준에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누진제를 유지해오고 있다가 몇 차례 변화를 거쳐서
지난 2016년에 상당히 폭염이 왔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이 요금에 대한 부담과 불만들이 좀 이렇게 높아지면서 현행 3단계 요금제 그리고 그 단계별 요금 차이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좁혀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현행 이 누진제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또 여전히 상태라고 이렇게 인식됩니다. 가계 부담을 주어서 기업의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70년대 상황에서는 일종의 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21세기 OECD 국가, 뭐 3050 국가, 뭐 이제 빅10,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올 만큼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 누진제 시행하는 나라가 좀 꽤 있습니까? 예, 대체로 우리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도 약간 그 비율이나 이런 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3단계 누진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도 5단계 누진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 누진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정도 뭐 펑펑 쓰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전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비용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 기조 자체는 여전히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되 가정 부분만 유독 부담을 안게 되는 이런 구조 자체는 좀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뭐 이제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된다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쓰는 전기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전기 생산 능력으로 과연 이런 식의 생활 패턴 또는 이제 뭐 기계 문명 발전 속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한편에 있고요. 네. 또 그런 게다가 이제 그 냉방까지 이제 복지 문제로 접근하다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전기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했을 때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지금 그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서울시도 원전 줄이기 뭐 3기, 4기 이상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방향을 잡고 있어서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어요. 에너지 생산 문제에서의 전환 또 어떻게 좀 잡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정부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을 상당히 분명하게 밝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했던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또는 뭐 가스라든지 이런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원중의 대표적인 것이 전기에너지 그중에서도 재생 가능한 전기에너지 분야를 통해서 이것을 대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자동차라는 게 대표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어떤 산업 문명의 변화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이나 자연의 어떤 자연환경의 큰 변화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에 우리가 현명하게 또 미리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화석연료로부터 새로운 어떤 재생에너지, 재생전기에너지로 큰 전환의 방향 자체는 불가피하고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다. 이것을 보충하는 동안까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높이고 중요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어떤 전문가들의 일부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은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토론과 또 합의 조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화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만큼이나 원자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이 핵 폐기물의 어떤 거의 뭐 고농도 폐기물은 1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야지만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우리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그렇습니다. 경험했던 것처럼 이건 이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재앙이 이제 만일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고도의 과학 기술과 전문성들이 뒷받침되는 상당히 수준 높은 과학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현실에서 늘 보듯이 이 재난이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과학 기술이 뒷받침된다고 해서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측하지 않았던 후쿠시마와 같은 자연재난의 문제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은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간의 실수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너무나 과도하고 어마어마한 이 재앙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합리적인 어떤 에너지 체계로 계속 안고 가고 계속 그걸 우리 국토 안에서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당장 그것을 한꺼번에 없애고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의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대체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전,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 산업이 어느새 돼버렸고 네. 이것이 이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제 탈원전, 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네.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면 그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산업화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또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그 세계 발전 시장에서 이미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같은 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설비 투자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양적으로도 가장 많고 지금 원전 건설 비용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전 세계의 에너지 설비 중에서 이 재생에너지 분야가 62%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세계는 이제 에너지 분야 또는 전력 분야에 투자했다 하면은 원자력이나 무슨 화력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쪽으로 급속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으로 봐도 2016년에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277조 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도인데 이 규모는 화석연료에 투자한 것의 2배 또 원자력에 투자한 것의 8배 이를 정도로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대세가 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아주 합리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가면 되는 건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또는 공포를 조장하고 당장 뭐가 문제가 될 것처럼 이렇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세계 흐름을 쫓아갈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신자가 붙으면 그렇죠. 신산업. 그렇습니다. 신산업으로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것인데 네. 현재 이제 에너지 소비 증가 패턴에서 보자면 탈원전은 곧 다시 화석연료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실론 네. 굉장히 좀 힘을 얻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석연료 소비가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미세먼지를 또 악화시키고 또 실제로 별 효율성도 없는 신재생에너지 몽상 같은 얘기를 하다가 환경만 더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탈원전 정책 반대론자들에게서 주로 나오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꼭 정면 충돌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기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많은 언론이나 또 비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체를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한 내용 자체는 겨우 월성 1호기라고 하는 이미 수명에 닿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중단한 것. 그 다음에 새롭게 건설하려고 계획만 가지고 있던 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중간 아주 초기 단계 건설 중이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미 이 정도 진행됐고 이걸 대체할 만한 준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그대로 건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공론의 의견을 받아서 신고리 5, 6호기는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미 우리가 가동하고 있던
23기의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추가로 건설하는 건설 중인 5기 합해지면은 28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데요. 특히 국토 면적 대비해서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원자력 밀집도가 높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아주 높은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28개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앞으로 수명이 완전히 다할 경우에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30년, 40년 이후에야 원자력 발전소가 중단되는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LNG라고 하는 비교적 화석연료 중에서도 청정에너지인 LNG를 통해서 대체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미세먼지 대응, 탈원전,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이 과제 자체가 서로 충돌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런 기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너무 사실이 아닌 공포를 조장해서 합리적인 정책 선택 자체를 가로막는, 심지어는 태양광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돼서 지금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돼서 태양광 발전을 더 확산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너무 불합리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 생산의 좀 그 방법을 변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일반인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팁이 있다면, 연구한 결과에 팁이 있다면. 예. 대표적으로 한 곳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성대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성대골 마을에는 김소용 그 마을 도서관장님이 중심이 돼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스스로의 학습도 하고, 에코마일리지라고 하는 서울시 프로그램들에 다 참여를 해서 각 가정이 매달 전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실제 절약한 내용들을 다 서로 함께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에코마일리지의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절감 생활 실천 패턴을 구현해냈는데요. 최근에는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면은 그걸 넘어서서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그거를 사고 팔고 그 관련된 에너지 효율 제품들을 또 사고 파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그 지역에 만들어서 그 마을 자체가 에너지 자립 마을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은 동작구 성대골에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노하우와 모든 성공 사례가 아주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더운 날 나와주셔서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냉방비 아끼면서 시원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한테 뭐 100% 답은 아니지만 많은 참고 될 만한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무더운 여름철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기온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이런 경제적 약자들이 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무더위를 더 견디지 못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냉방은 복지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전기요금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현재 탈원전 정책 방향을 회의적으로 또는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예에서 보듯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력 생산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망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척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산업 기반으로 또는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우영의 사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KTV 유튜브로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